그러면은 제주도는 아무래도 큰 바다니까 좀 이게 네. 때가 세고 그렇지. 이제 좀 고기가 네. 더 크고 이거는 그나마 또 내만이 제주도는 그렇지. 색깔이 비교보다 약간 검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이게 그 모든 고기들은 보색을 띱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햇빛이 좀 딱 원하면 이제 이런 아들도 모기가 다니나 그래서 좀 어두운 데로 숨고 막 이런 하거든요. 네. 이게 아침 되고 오라면 고기들이 그 밑에 따라앉아 있어요. 예. 높이 이렇게 안 뜨고 이게 뜬 고기들이지만 이게 올라크 마찬가지죠. 아. 네.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남해안에서 잡힌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통영? 그제. 통영 그제 이제 이쪽으로 나, 이, 지금 이 시기 되면 네. 자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잡는 배들이 있어요. 아. 지금 아무 막 잡으면 막 그제 통영에 투망해갖고 잡기도 하고 외장에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후 변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니까 그게 무슨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산소들도 의장을 하지만은 예. 간혹 가다가 몇 마리씩 이쪽에서도 잡대. 예. 그러면 보면 옛날에는 안 잡혔다 그러네. 예, 그렇죠. 아, 이 시가리 같은 거 들어보시지. 예. 예. 중가자미. 예. 저런 것도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이럴 때는 일본 바다에서도 잡혔어요. 지금은 아예 안 잡히거든요. 이 시가리, 이 시가리가 내가 예. 줄가자미. 줄가자미, 가자미. 줄가자미라는데, 이게 깊은 바다에서 이게 심해,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심해 쪽에서, 예, 일단은 이제 고대고리 배들이 예. 자극을, 그러니까 뭐, 투망을 해가지고 아플만 한 그런 배들이.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안 잡힌다. 안 잡힌다. 그제, 예. 근데 이게 뭐, 이, 뭐, 배 타고 나가도, 그제까지 뭐, 한 시간만 하면 가니까. 네. 배 사람들 뭐, 한 시간 나가서 외장하는 일 하는 게, 보통이.